안녕하세요. SH입니다. 이번 리뷰 덱은 알투리즘 덱을 뜯을 거고요. 일단 카드 준비하고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쓰다가 친구에게 줄 거라서 뜯었습니다. 케이스 리뷰는 뭐냐? 카드가 왔을 때 했고요. 다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왕관하고 열쇠가 있고요. 잠시만요. 좀 꺼내겠습니다. 된것 같고요. 깔끔하게 뜯겠네요. 일단 이 키스 여기가 좀 망가졌고요. 뭐냐, 잠시만요. 여기에 해골 면이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블루크라운 열쇠가 조커인가 봅니다. 이두 개가 조커. 뭐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에이스피드 이상한 삼각형 안에 스피드가 있죠. 뭐야? 영어가 어떻게 되지? 영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스피드가 거꾸로인데요. 예. 잘 모르겠고 일단 영어는 뭐라 써졌냐면 The US Playing Card Company Made in the USA라고 써져 있습니다. 에이스피드고요. 그리고 이게 뒷면이다. 부엉이가 있는 것, 그 부엉이죠? 네, 패닝도 잘 되고 부드럽습니다. 그다음에 뭐 스페이드가 똑같은 것 같고요. 왕족인데 그 바시클 기본 바시클 왕족보다 약간 검은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느낌입니다. 좀 하트가 어둡네요. 에이 클로버 섞였지? 아닌가? 에이 막 섞였습니다. 지금 이상하게. 왜 이것도 막좀 그랬나? 좀 이렇게 검사 치는 것 같고요. 자격화 그리고 광고지입니다. 광고지 두장다 뒷면이 있고 하나는 이상한 물방울 같은 게 있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영어가 정말 많이 써주는 광고지, 이건 이제 콜렉팅으로 넣고요. 또 이따 빼놓고. 두 장입니다. 뭐별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. 블랭크 펜이 좀잘 됐네요. 스프링도 잘 되고요. 페인도 잘 되는 편.